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전거는 타고 계신가요? 저는 사이판에 다녀와서 한번 넘어진 이후로 로드바이크의 속도감에 약간 겁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땐 뭐다? 겨울엔 MTV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산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동계 라이딩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보호대는 손, 발, 그리고 목 따뜻하게 해주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은 발열 장갑, 발열 양말, 그리고 목은 버프 같은 거를 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정말 기똥찬 아이디어의 핫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라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제품은 킥앤고 제품의 발열 그립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립 보셨나요? 발열 양말과 발열 장갑은 들어봤어도 발열 그립은 처음 들어봤는데, 또 와디즈 제품이에요. 와디즈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 제품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발열 그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켜놔가지고 따뜻해서 제가 이렇게 안 놓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려야겠죠? 일단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자 빠면 무조건 설치 가능한 그립입니다. 왜 그립이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생겼지? 보통 제가 생각하는 그립은 일자인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일반 그립을 잡을 때는 여러분 이게 팔목이 꺾이다 보니까 이 각도가 커져서 손목에 하중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요. 체중이 손목으로 가는데, 에르고식 그립은 손바닥을 받쳐주기 때문에 팔목이 꺾이지 않아서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C핀 단자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이걸 다 빼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딸깍 빼서 이것만 집에 가지고 가서 충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배터리다 보니까 이 손바닥 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일자바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를 3초를 꾹 눌러주면은 여기 전원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파란색, 녹색, 다음 빨간색 모드로 본인이 원하는 온도를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설명서에는 1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써본 결과 엄청 추운 날 갔을 때 한 2시간 조금 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망우산에 왔으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겨울 산봉을 제대로 맞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하의 날씨입니다. 한 손은 맨손, 한 손은 장갑을 껴보고 달리고 있는데, 장갑을 껴도 따뜻해지는 거가 느껴집니다. 요즘 MTV 코스 어디 타세요? 저희 집 근처는 그나마 망우산이라 망슬로라고 불리는 데를 약간 이번 겨울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가지 말래요. 제가 못한다고. 근데 처음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발열 그립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그립은 보통 이런 데를 잡죠. 그러면 손목이 많이 꺾이길 마련인데, 딱 손바닥을 받쳐주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정말 발열 양말이다, 발열 장갑이다, 발열 그립까지 기술이 더 발전해서 로드바이크 핸들바에도 따뜻하게 그립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발열 그립을 잡다 보니까 열기가 느껴져서 한겨울에도 라이딩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손 많이 시려우신 분들에게 킥앤고 발열 그립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라란.